대전에서 오신 분들이 아직 준비가 덜 돼 있었다고 해서 금방에 취소돼가지고 일찍 들어가는 중이거든.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서 가다가 마트에 들렸다 갈게. 이따가 마트로 오든가 도착하면 전화해. 밥 먹고 들어가자. 전화할게. 서울을 떠나선 지도 10년이 훌쩍 넘어간다. 스튜디오가 있는 강남 논현동에서 양주집까지 오가는 이 길이 내게는 많은 생각을 정리해주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하다. 잘하고 있는 걸까? 잘하고 있는 게 맞는 걸까? 돌이켜보면 참 숨가쁘게 달려온 7개월이다. 평생 남에게 아쉬운 소리 없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몰두해왔던 나였다. 어찌 보면 난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정치엔 그다지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큰 문제 없이 잘 운영해오던 사업체를 평생 함께 일궈온 친구에게 떠맡기고 50주를 훌쩍 넘긴 이 나이에 사법 피해자들을 만나고 취재를 위해 뛰어다니는 스스로를 보면 참 낯설고 우습기조차 하다. 내 인생에서 한 번도 기자인 적이 없었고 언론에 종사해본 적도 없었다. 난 그냥 시민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시민일 뿐이다. 나름 안정적이었던 사업체를 넘기고 난 지금 무엇을 위해 이러고 있는 걸까? 따지고 보면 오래전 노무현 정부와 약간의 인연으로 일을 해본 것 외엔 난 그다지 진보적 성향의 사람도 아닌 나름 합리적 보수였는지도 모른다. 친구들을 만나고 지인들을 만나 정치 이야기가 화두가 되면 모두들 진영 논리에 빠져 반대를 위한 반대에 혈안이 되는 모습을 종종 보기도 했다. 이념이 갈라놓은 이 땅에서 벌어진 동족 간의 전쟁으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빨갱이 트라우마에 살고 있다. 난 이념적 보수와 진보를 구분해 정치 성향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못내 못마땅했다. 적어도 우리 아이들, 젊은 세대들에겐 편갈라 아웅다웅하는 자기 밥그릇 챙기려는 기성세대들의 쾌쾌 묵은 자화성이었기 때문이다. 애들한테 내가 언제 부정적인가? 항상 부정적이었지. 큰일 났다. 너 섭섭하게 어떡하냐? 응? 내가 보수적인 사람이야. 진보적인 사람이야. 되게 보수적인 사람인가? 엄청 보수적인 사람이지. 네? 나도 내가 굉장히 엄청나게 보수적인 사람이었는데. 나는 그냥 열린 공감을 하는 이유가 뭐 지형 간의 어떤 진보 보수를 갈아서 진보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진실을 찾아가는 진보, 그러니까 진실을 찾아가는 진보를 하고 싶은 거야. 적어도 내가 아는 이념적 보수는 자유라는 단어로 명제된다. 그리고 진보는 평등이다. 누구나 자유스럽게 경쟁하여 타인보다 월등한 위치에 서거나 돈을 버는 것을 사회와 국가가 강제할 수 없는 자유주의에 기초한 이념적 보수는 모두가 함께 나누고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진보주의자들과 결이 달라 종종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민주주의란 자유와 평등의 양날개로 나는 국민주권 정치제도라고 알고 있다. 사람을 이념의 틀 속에 가두고 극우 꼴통 좌익 빨갱이들의 인신공격으로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말살했던 과거는 분명 어른들의 잘못이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어떨까?
그들에게 이념은 한낱 배부른 소리다. 젊은이들을 만나면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들이 있다. 바로 공정이다. 젊은 사람들에겐 보수든 진보든 그딴 거 다 필요 없고 오로지 공정한 세상을 원한다. 작년 여름부터 한 가족에게 가해진 잔인한 사회적 만행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이 나라에서 가장 막강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쥐고 있는 검찰은 공정하지 못한 국가 권력이 남용되었을 시 어떻게 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시민들은 분노했다. 그렇게 하나둘 모여 수십만, 수백만이 검찰개혁을 부르짖었다. 촛불 시민의 힘으로 부패한 권력과 비선 실세를 끌어내린 그 자리에 검찰이 버티고 있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저들은 검사 동일체, 검사 무결점주의, 제식구 감싸기 등은 기본이며 내로남불의 정점에 서 있다. 시민은 경찰, 검찰, 법원 등 가장 신뢰하고 기대해야 할 국가 공권력을 더 이상 믿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저들은 그런 시민들을 우매하고 무지한 전능 동물 취급하며 시민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했다. 어쩌면 윤 총장 한 명 파직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닐 것이다. 정치 검찰과 연결된 대기업과 언론들, 그리고 사법부까지 연결되는 그들만의 카르텔과 부정부패는 대통령의 인사로 해결될 문제가 아닐 것이다. 결국은 깨어난 시민들의 목소리가 차고 넘쳐야 한다. 그것이 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작년 한 해를 거쳐 올 4월 총선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내겐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의 진실이 불의의 어둠 속에 갇혀 신음하는 여러 사건 소식들을 유튜브 등을 통해 접하게 됐다. 더 이상 믿음을 주지 못하는 레거시 미디어와 쓰레기가 되어가는 언론, 그리고 가짜 뉴스의 온상인 극우 유튜버들의 선동질에 넌덜머리가 나 더 이상 외면하고 싶지 않았다. 기성 언론은 비판성 기사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자성과 반성이 먼저였다. 일부 극우 언론은 코로나보다 위험했다. 그들에게 마스크를 씌워버리고 싶었다. 나는 비록 아주 작은 소시민으로 살아왔지만 제대로 옳고 그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 그렇게 아무 준비도 계획도 없이 덜컥 시작한 유튜브였다. 5.6월을 거치며 많은 시민들이 구독해 주었고 뜻을 같이 해 주었다. 그러던 중 1인 유튜버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시민이 시민을 위한 시민의 채널, 시민 언론사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다. 사람들을 찾아 나섰고 최 감독을 만나 설득했으며 뜻을 모아 의기투합했다. 7, 8월을 거치며 언론 법인사를 설립하고 인터넷 뉴스 매체로 등록했다. 과거 연락이 뜸했던 지인들이 소식을 듣고 여러 정보를 제공해 주었으며 열린공감TV로 하나둘 사법 피해자들이 제보를 해오기 시작했다. 지금은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고 있다. 모 유명 로펌이 고문 변호를 해주고 있으며 인권 변호사분들이 피해자들의 변호를 맡아주고 계신다. 또한 여러 경로를 통해 검찰, 사법, 언론개혁을 외치는 의원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전현직 공기관 내부자들의 다양한 공익적 제보와 의견이 전달되고 있다. 연일 스튜디오에는 사법 피해자분들의 방문이 끊이질 않고 있다. 열린공감TV는 사인과 사인, 사인과 기업 간 분쟁에는 나서지 않는다. 오로지 잘못된 국가 공권력에 의해 고통 속에 계시는 분들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사건 조작, 은폐, 검은 커넥션, 악의 카르텔 등을 찾아내 실체와 실상을 밝히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작은 보탬이 되고자 한다. 9, 10월은 열린공감TV가 한 발자국 더 내딛게 되는 중요한 날들이었다. 10만 구독자 돌파와 함께 열린공감TV 홈페이지가 완성되어 우리가 꿈꾸었던 시민 채널로서 기초와 기반이 완성되었다. 그렇게 시민들이 후원에 동참해 주었다. 기업 광고와 여러 제안들이 있었고
생방 중에 패널 등에게 광고를 부탁해 수익 모델을 다변화하는 방식은 우리가 꿈꾸었던 것과는 괴리가 있었다. 열린공감TV는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진실을 찾아가는 진보여야 했다. 즉, 이념적 진보가 아닌 진실에 접근하는 진보를 의미한다. 그러기 위해선 오로지 시민의 후원만으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명제가 명확했다. 정부나 기업 또는 특정 단체 등으로부터 후원을 받으면 그들의 입김에 눈치를 봐야 하는 기성언론 구조와 진배없게 될 것이고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과 공정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뉴스타파는 열린공감TV에게 매우 좋은 롤모델이다. 그러나 뉴스타파는 탐사 전문 매체로서 완성도 있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여한다. 그러다 보니 유튜브의 장점인 순발력에는 약간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열린공감TV는 유튜브의 순기능을 모두 이용하여 단발 영상, 생방송, 협업 영상, 탐사 다큐 등 다양한 역동성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렇게 열린공감TV는 뉴스타파식 탐사 영상과 일반 유튜브의 중간 어디쯤에 자리하여 발빠르게 현장을 연결하고 결정 단계를 최소화하여 레거시 미디어가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것들을 시민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시청자를 가르키는 언론이 아닌 시민과 함께하는 진정한 시민 언론 채널이 되고자 하였다. 11월 들어 많은 시민들이 후원에 동참해주고 계신다. 한 분 한 분께 정말 고개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직접 뱉고 드리고 싶다. 아직 우리가 최소한 필요한 목표에게는 한참 멀었지만 언제고 시민들이 이뤄내 주실 거라 확신해 본다. 현재 열린공감TV는 구독자 한 분 더 늘리기 운동과 1인 1만원 이상 정기 후원 운동을 전개 중이다. 구독자 한 분 한 분이 가족, 지인, 친지 등 주변 분들께 열린공감TV 구독을 한 분씩만 더 이끌어 주신다면 더욱 큰 힘이 될 듯 싶다. 시민이 모이면 무섭단 것을 제대로 증명해내고 싶다. 또한 모든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홈페이지를 클릭하면 상세한 후원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수수료를 많이 받아가는 휴대폰 후원 방식 등은 아직 미구현 중이다. 열린공감TV는 아마추어들이 사고친단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사람의 양심에 기인한 취재 윤리를 준수할 것이다. 열린공감TV는 오로지 시민과 함께 정치 권력, 자본 권력, 공적 시스템의 오작동을 지적하고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의미 있는 공적 사안의 본질과 맥락을 짚어내고자 한다. 열린공감TV는 이념적 진영 논리가 아닌 오로지 진실의 바다를 진보적 접근을 통해 항해해 나갈 것이다. 즉, 사회 불합리와 부조리, 옳고 그름만을 판단하여 스스로에게 더욱 엄격한 언론사가 되고자 한다. 또한 열린공감TV는 메신저가 없다. 오로지 메시지로 승부하겠다. 나는 그냥 시민이다. 열린공감TV는 시민이다.